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효성 TNC 되겠고요. 코드번호 298020 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22일 오전 11시 31분 지나고 있는데, 뭐, 보합권 정도 머무르고 있네요. 그, 초반에 좀 시세줬다가, 살짝 빠지는 느낌이에요. 뭐, 3%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좀 빠지는 느낌인데,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목표 주가 100만 원이라고 지금 키움증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올라갈까요? 올라가면 어떡하지? 저번에도 올라갔는데. 저는 솔직히 100만 원은 조금, 네. 그냥 뭐, 한, 85만 원에서 90만 원 선? 그 정도는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오늘 살 때거든요? 음봉 떴으니까? 음봉 설때뭐 사야 되는 종목이긴 한데, 뭐 이러다가 좀 횡보라인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저 증권사 이야기나 제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고, 뭐 제가 리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이제 뭐 읊어드리는 정도? 뭐 그냥 소설가나, 그냥 시황 읽어주는 남자라고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종목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이 종목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효성 TNC나 금호석유나 굉장히 시세 잘 주고 있어요. 네. 근데 오늘 그 TK 케미칼로 뭔가 수급이 다 쏠린 느낌은 좀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일 고무벨트라든가, 또 애경 유화, 롯데 케미칼. 이런 회사들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롯데케미칼 추세 전환을 딱 노리는 양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추세를 좀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 33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시세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금호석유가 뭐 지지부진하긴 한데 너무 저기 걱정 안 하셨으면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시 효성 TNC로 넘어와서요. 일단 신고가를 오늘도 갱신을 했어요. 근데 한번 좀 쉬어주면 좋겠거든요. 70만 원까지 저는 빠져도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 들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효성 TNC 어닝 서프라이즈 중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섬유 의류 상장 기업 브랜드 평판 4월 1위입니다, 1위. 네. 여기 보시면 스판덱스 관련해서 좀 이야기도 나올 거예요. 효성 TNC 브랜드 참여 지수. 근데 이건 아무래도 뭐 주가가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고요. 4월세 주가가 239% 폭등. 제가 그 말씀드렸었죠. 계속 올해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주도주가 될 거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 어닝 중에 어닝이고 정말 황금기를 맞은 해가 아닌가 싶어요. 뭐 내년까지도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효성 첨단 소재도 한번 볼까요? 야, 이것도 뭐 똑같네요. 계속해서 오르고 있네요. 자,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효성 또뭐 있어요? 야, 효성 부자 되겠네. 중공업은 조용하고. TNC. 야, 효성 화학까지. 효성 화학 여기 딱 눌림자리 정말 좋은 타점이었네요. 어쨌든 효성 TNC가 효성 그룹이 굉장히 뭐, 올해 좀잘 나간다. 속히 말해서요.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 효성 TNC도 아마 여기서 상승폭이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그런 것 같고, 뭐, 어닝 서프라이즈 수치 자체가 아까 방금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스판덱스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나올지가 중요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와 효성 TNC가 6월 코스피 200 편입 전망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보통주 상위 50% 50위 이내로
특례 편입이 유리해진 상황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주가가 10만원대 20만원대였는데 어느새 지금 제가 이때 왜 안 샀을까요? 네. 다들 그런 생각 하시겠죠. 저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 이 효성 TNC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꾸준히 살펴보신 여유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로 질문 많이 해주시면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해보시면 그 용재난다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보면요. 자, AP투자연구소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라이브 되어 있죠. 무료 초청 종목 2021년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쭉 이렇게 1, 2, 3, 4, 5 밑에 있죠.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관련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뭐 아침부터 아침 7시네요. 아침 7시부터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미국 중시, 뭐 다우, 나스닥 지수, 시황 같은 거 다 설명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물가지수라던가 생산 물가지수의 상승률이나 국내 증시의 흐름과 강세 이런 것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동시효과 상황도 다 말씀을 해 주시고 자, 아침 9시가 시작이 되자마자 한세 예스홀딩스 그리고 아이진 1차 목표가 손절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다 두 종목 추천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료 추천주 아이진 1차 목표가 아이진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여기 4월 12일 오늘이죠. 9월 9시 6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 상승 중 아이진 수익 축하드립니다 까지 말씀 주시고 그리고 한세에스 24 홀딩스 또 1차 목표가 달성했다는 거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추격 매수 또는 많은 돈으로 따라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죠.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이성 단타 그러니까 하루에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거기 때문에 손이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뭐 VIP 이벤트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지금 시간대별로 꾸준히 다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 것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무료 추천 나갔던 거 또 수익 달성했고 이거 상한가를 달성했었네요. 저번 주 금요일. 네,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관련해서 혹시 내가 무료로 추천 종목 같은 거 좀 받아보고 싶고 무료로 어떤 도움을 좀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김용재 소장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무료 추천 종목 혹은 이런 VIP 프로그램까지 전화해보시고 또 좋은 조언,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